자, 다음 테마는 이제 그 페이지 가시면은 42페이지에 도시 내부 구조는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펜을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동심원은 버즈스죠. 중심지 가까울수록 중전 저고통이잖아요. 중심원 버즈고 옆에 점유가 이제 여러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과 환경이 안 좋아요. 저소득 고소통제도 있고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안 좋으니까 중심지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은 많아지겠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시인가, 적성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려고 하고요. 이 선자가 이 부채 선자예요. 그래서 부채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부채 들고 호잇, 호잇. 그 호잇은 무조건 부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통축에 따라서 부채꼴이 확대되고, 그래서 고급주택일수록 교통축에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입지해요. 소득갈로 가면 되죠. 그래서 가까이 입지하니까 우리가, 자, 얘는 이제 중급은 고급 인근에 입지하죠. 하급은 경공업 인접에, 고급은 이제 반대 입지하죠. 다핵심은 해리수만은 2명 나왔죠. 그러니까 다핵이에요. 여러 핵이죠, 복수의.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구성되면 현대도시와 대도시. 동종은 모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은 뭉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종은, 자, 공장과 주택은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분산하죠. 그래서, 자, 따라서 2분 똥집. 그분이 똥집이 세죠, 그죠? 그 동종은 집적, 2종이, 자, 이 분산이죠. 비양립은 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특정 위치나 시설의 필요성이 또, 물이 필요한 공장은 물 근처, 수송비가 중요한 공장은 또, 우리가 도로 근처에 있겠죠. 지대지만 따라 다르다. 넘겨보세요. 33번 스타트. 33번은 2번이 정답이죠. 자, 하나의 중심에 여러 개의 점으로 된 거는 다핵심. 자, 2번. 호이트의 선형이 주택지분율이 높을수록 고용이 많은 도심지역과 적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죠. 2번이 정답인가요? 동심원은요,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져요. 범죄, 진공, 질병 문제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적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한다는 건 맞죠. 자, 제가 중전 저고통이잖아요. 그럼 중심 다음에 점이가 오는데 저하고가 바뀌었죠. 해수술반은 다핵심 맞고요. 자, 유사활동은 분산해야 됩니까? 집적입니까? 이질이 입지적 비양립이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자, 입지로는 계산 문제가 떠요. 그래서 얘는 아예 제가 찍어드릴게요. 넘기시면은 36번에 컨버스 있나요? 얘가 뜹니다, 그래. 그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모의고사에 컨버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컨버스를 그때 그 간평 문제가 아니라 새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컨버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네일리 컨버스 화포 중에서 제일 유력한 게 누구다? 컨버스예요, 컨버스. 자, 그럼 다른 것들은 그냥 4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밑줄만 치는 걸로 갈게요. 계산 문제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아시게 되면, 자, 상권에 대한 이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죠. 얘는 소비자의 분포 거시적입니다. 자, 원형이 좋아요, 정육각형이 나요. 다수의 중심지가 낫죠.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의 고치보다 커야 되고요. 고차일수록 간격이 더 멀죠. 규모가 더 크고 대형마트일수록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갖고, 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줄어들죠. 분포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허프는 확률이에요. 확률 나오면 히읗 들어가면 누구 찍어요? 허프. 소매 지역이고 소비자 행동 개선 미시적으로 봤고요. 가장 가까운 거 선택하죠.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죠. 고밀도 시가지에서 소비자의 기호나 소속관계를 참작해서 선택된 상품, 전문품을 판매하고요. 자, 이 확률이라는 건 이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내일리는 중요한 거는, 자, 인구가 어떻게 되죠? 비례. 거리제곱의 반비례. 상권의 분기점은 어느 쪽에? 작은 도시에 가깝습니다. 그걸 제안학자가 컨버스죠. 분기점이 모형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 넬슨이 그냥 체크하세요. 작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으로서 이제 양립성의 보완관계를 서로 우려점이 있으면 신박하게 하는 게 좋죠. 거기 중간이 경합에 취소하고 상권의 획정기법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침투는 상권이 그냥 있어요. 중첩되어 있어요. 백화점은 경쟁이 심하죠. 독점은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면허 필요하고 우체국 주립 판매점. 분산은 자 따보세요. 분산시켜라. 고급은 특정 수요계층만 판매하죠. 이런 것들. 소재 위치는 자 집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백화점하고 기금속점입니다. 중심 집지하고 집재는 뭐가 잘 나오냐면 가구점하고 공구상이 잘 나와요. 동일업적끼리 모이고요. 산재는 잡화점이나 세탁소죠. 그냥요 동일업적끼리 분산해야 돼요. 국부족은 어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되죠. 자 모이긴 모이는데 동일업적끼리 국부족 중심지에 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의품은 생활필수품이죠. 선자가 비교와 선자예요. 비교하면서 구매 나오면 못 찍고 선매. 그래서 가구가 집집마다 다르니까 비표준화돼 있고 전문품은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34번 스타트 가장 오른 거. 허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걸 맞아요. 이제 적당한 거리에 그러니까 허프는 이제 고차가 대형마트인데요. 다목적 구매형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허프는 중심지의 수요자 개성 미시적이고 소비자의 특정 점포를 이용할 경쟁 점포의 수가 적어야 되고 점포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2번이 맞고요. 자 소매 중력 법칙은 생각한다면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커야 되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고요. 레일리는 소매인력 법칙에 대한 그 분기점에서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다면 작은 도시의 분기점이 가까워요. 그럼 어느 쪽이 가깝겠어요? B도시가 가깝고. 자, 넬슨은 8가지 원칙의 양립성을 강조했죠. 여성 의료점이 있으면 신발가게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럼 서로 대체 경쟁입니까? 보완적 상품입니까? 보완적 상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인가요? 자, 넘기셔서 제가 컨버스 나온다 그랬죠. 네, 만약에 네일리가 나온다면 36번입니다. 자, 풀어드려 볼게요. A, B 사이에 C마을이 있다.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마을에서 A도시와 B도시 구매활동할 유인 인구수는 자, 중요한 거는 C마을의 인구가 60% 가죠. 이게 처음 나왔어요. 네일리는 몇 퍼센트 간다는 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럼 2만 명에서 60%는 12,000 명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더해도 다 12,000 명이거든요. 그럼 편, 자, 여기 들어보세요. 인구에 비례하죠? A가 10만 명이고 B가 30만 명은 따라서 1대 3. 자,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제곱을 해서 곱하죠? 근데 장땡인 게 그냥 거리가 같아. 1대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면 1대 3이죠? 그러면 B가 3배로 된 거는 1번밖에 없어요. 3, 3은 9.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럼 36번은 제가 이렇게 볼게요. 밑에 캐설대로 가야 돼요? 야매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전체가 32km죠? A가 얼마죠? 9000이죠. B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1로 쏠려 있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가 반을 넘어요. 전체가 32km죠?
그러면 16을 넘어서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24 아니면 28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자 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작은 쪽을 1로 잡는다. 자 넓은 쪽을 루트로 씌우죠. 그럼 그쪽으로 하니까 루트 9니까 여기가 3대 1이에요. 그럼 3배수 1배수 떨어진 거죠. 그러면 몇 킬로일까요? 3하고 1을 더하면 4예요. 전체 4분의 3, 4분의 1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요거 4, 8이? 그럼 3, 8이? 24죠. 그러면 얘는 3배니까 얘가 1배수가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안 내면 출제원 아닙니다. 사셨습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 분석한다면 그 데이터가 올해 나와야 할 데이터를 찾게 되면 컨버스는 나와야 할 때가 왔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자, 37번은 좀 오타가 났어요. 밑에 박스를 보세요. A점퍼가 나오니까 A점퍼라고 고쳐주겠습니다. C점퍼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A점퍼, A점퍼. C점퍼 거리라고 돼 있죠? 좀 오타 났습니다. B는 맞고, D는 맞고, 디귿은 C점퍼니까 C점퍼의 거리겠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염려 이제 세 개가 나오니까 요거는 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지금 시점포잖아요. 근데 인원이 지금 80% 가잖아요. 그럼 20만 명이 80%만 가겠죠. 그래서 12,000명 가겠죠. 그러니까 2, 8, 16, 16,000명 가겠죠. 가겠죠.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매장 면적이 180이고 거리가 3이니까 9로 나누니까 20이 되겠죠. 255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겠고요. 1000의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겠죠. 40분의 1은 25%잖아요. 그러면 4만 명이 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완벽합니다. 35, 36, 37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왜 이걸 하냐면, 어느 정도 분석을 했냐면, 36번은 공인중개사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풀어드린 거고요. 35번은 감정평가 시험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뺏겨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7번은 공인중개사 먼저 나왔는데 간평이 뺏겼어요. 근데 간평이 새로운 문제를 37번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분석이에요. 그죠? 저밖에 할 수 없는 분석이에요. 적중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8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38번은 3번은 맞아요. 3번이죠. 편의품은 일상생활 필수문이죠. 가까이 있어야 돼. 거기 늘 통행하는 길목 상점이 있고요. 자, 1번에 가시면은 백화점하고 귀금속 있죠. 이건 집 심이 맞고요. 세탁소하고 잡화점은 산재성이고요. 4번하고 5번은 바꿨습니다. 선매는 비교하면서 구매, 전문품은 구매 노력과 비용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3번이 정답인가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어렵다고 그랬죠, 개론이. 그래서 이 자식들이 레시라는 학자를 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시는 그냥이요, 쉬어 들어가요. 그래서 수요 이론이에요. 수요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이윤을 많이 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낮죠? 근데 시험 문제는 100번 나옵니다. 100번은 그냥요, 비용이에요. 수송비를 제가 강조했죠? 수송비와 임금은 낮아야 되고 직접 이익은 커야 되죠? 수송비는 무게와 거리를 비교하죠.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원료지향과 시장지향이에요. 원료지향은 뭐가 무거워요? 원료. 그죠? 그럼 원료가 무거우니까 중량이 감소하죠. 감원 외우시라 그랬죠? 원료가 부패하기 쉽고 국지, 그 지역만 나는 겁니다. 원료 지수가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죠? 왜냐하면 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윗대가리가 크죠? 근데 입지 중량은 2로 비교합니다. 2보다 크고요. 시장은 뭐가 더 커요? 제품, 중량이 증가, 증시라고 암기하시라고 했죠. 완제품이 부패죠? 부패는 물과 공기고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이 2보다 작고요. 원료 지수는 1보다 작고요. 중간 지향은 중간이에요. 원료 산지와 시장에서 오는 과정에서 수송수단이 변화되는 거죠. 넘겨보세요. 직접지향은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송비 비중이 작고 동그라미. 기술 연관성이 연관이 크면 규모의 경제 나타나면 직접지향형 찾으셔야 되고요. 노동지향은 고임금 지역이에요? 저임금 지역이에요? 의류 신발이 되겠죠. 그 밑에 39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풀어보세요. 스타트. 39번 하면 완벽합니다. 원료지향을 찾으라 그랬죠. 자, 그럼 기억은 제품 중량이 크니까 시장지향이 되겠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미숙용 노동력이 많고 신발류는 노동지향이요. 원료가 부패하기 심한 재화는 원료지향. 기술 연관성이 높은 건 직접지향이요. 중량이 증가하는 건 시장지향이요. 원료지수 1보다 작고 입지중량 2보다 작으면 시장지향이요. 편제는 원료, 수송산이 바뀌면 중간지향. 그러면 몇 개가 되겠어요? 두 개가 되겠죠? 반드시 하십니다. 그 다음에 40번 배표. 메뉴 가시면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자, 지역이 올라가요? 전국이 올라가요? 지역. 전국이 내려가죠? 그래서 40번은, 자, 펜 들어보세요. A지역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일단 전국을 볼게요. 지금 건설업이죠? 그럼 전국은 전체가 1200인가요? 건설이 120인가요? A는 전체가 500인가요? 건설이 100인가요? 자,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푸는 방식이 지금 요거는 20%고 얘가 10%니까 이긴 해요. 근데 그냥입니까? 계산기를 한 번에 씁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20 쓰고 10 쓰면 계산기가 끊겨요. 그래서 겉은 곱하고 나눈다, 나눈다죠? 계산기 들어보세요.
100하고 1200을 치세요. 곱하세요. 나누기 500, 나누기 120을 나눈 거세요. 이 나오나요? 네. 자, 따라서 한 방에 가자. 왜냐면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계수가 가장 염리 중요한 거는 분자 적고 분모 적고 또 계산해요. 그럼 그냥요, 계산기가 끊겨요. 한 번에 나와야 되죠. 2는 1보다 크죠? 그러면 기반이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오른쪽 갑니다. 시장 실패 토지 정책 수상은 정책은 네다섯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저소득 들어가면 정치적이죠. 시장 실패 수용 들어가면 뭐예요? 경제적.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 나옵니다. 베풀쳐 보세요. 자,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규모 경제 비용 체감하면 대규모 하게 되면 가격 떨어뜨리니까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리죠. 외부 효과는 정부 둘 다 시장의 실패고, 공공재는 경합 비경합, 배제 비배제, 과소생산 되죠. 고노소비 수입자 부담 원칙이 안 되다 보니까 무임승차예요. 올해 정부의 비대칭 나옵니다. 얘도 뭐의 실패 원인이죠? 시장 실패 원인. 정부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할 수도 있죠? 요게 나오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난 거죠. 아셨죠? 그러면 41번 스타트. 자, 공급 독점 시장 실패죠. 경제제 때문에 그래요? 공공재 때문에 그래요? 경제제는 빼줘야 돼요. 무임승차 들어가고요. 정의협박 들어가죠.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규모의 문제. 경쟁이 심한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이죠. 네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세요. 토지정책 수단에 자, 따보세요. 이직한. 자, 토지정책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토지용규제는 어떤 게 제일 대표적이었어요? 지역지구제하고 TDR이죠. TDR 안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지구제도 TDR 다 토지용규제에 들어가요. 토지구획규제, 건축규제, 인허가, 토지용계획이고 도시계획. 직접개입은 적극적이죠. 공용개발, 공공에 들어가면 다 직접입니다. 토지은행도 공공토지비축제잖아요. 도시재개발, 도시개발이고 토지수용, 공공보유고 최고가격제라는 게 있나요? 예트입니다. 올해. 아, 최고가격제였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고가격제 뜬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조세는 직접 개입인가요? 간접이에요. 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바로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되는 건 아닙니다. 대답해보세요. 시간이 걸려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킵니다. 간접 개입이에요. 시장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 거래량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가격 통제는 간접입니까? 직접이에요. 정부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자체적으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올해 최고 가격제 뜹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강의가 20년째인데 지금 뭐 일단 그래요. 내년에도 이제 강의가 다 찼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뭐 자랑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입장에서는 뭐 일타나 뭐 그런 걸 대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그 개론에 미쳤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럼 최고가격제가 대학교 교과서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다는 건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럼 그냥 기출에 들어갑니다. 이제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올해 나왔으면 좋겠죠?
안 나오면. 얘네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시면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안 나왔다가 떴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다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뜨고 있어요. 그죠? 최고 가격제. 체크하셔야 돼요. 저는 안 냈지만, 최고 가격제가 안 냈지만은 최고 가격제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간접은 소극적 보조계죠.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자, 그래서 보조금이 있고 개발이 빠졌죠. 부담금으로 나올 수 있어, 그냥. 그 다음에 조세 있고 토지 행정상 지원이라는 게 있나? 행정상 지원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행정상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요? 간접 개입해요? 뭐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직가를 정보를 제공, 지적 공부를 제공해 준다는 거, 토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행정상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금융 지원, LTV DTI 나오면 얘 찍으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최고 가격제는 안 넣어놨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42번. 가시면은 쳐셨죠,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이 직간. 그럼 얘가 이용 규제인지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플롭스에 스타트. 직접만 쳐주세요. 직접만 스타트. 여러분들은 이직관을 얘기하세요. 지역지구제는 이직관 중에 뭐예요? 이, 공용개발, 직, 조세, 토지수용, 토지은행, 보조금, 부담금, 공공소유, 도시재개발, 행정상 지원, TDR. 이입니다, 이거. 현관 배치를 하세요. TDR은 이에요. 근데 여러분만 틀리시는 게 아닙니다. TDR은 간접으로 알고 계세요. TDR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지역지구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토지 이용 규제 들어갑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LTV와 DTI는 간이 되겠죠. 그럼 지금 다섯 개인가요? 자, 전 페이지 갑니다. 자, 이따 토지은행이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은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죠. 자, 그럼 토지은행제도 우리나라 실시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LH공사에서 하죠. 그러면 미리 비쌀 때 쌀 때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하죠. 민간에 팔거나 대여하거든요. 토지개발 수요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는 자 이건 개발지예요? 미개발지예요? 토지 수용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죠. 그럼 사적에 대한 침해를 좀 강한 게 약하겠죠. 그죠? 그럼 그대로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토지를 매입합니까? 보유하고 비축하죠. 개발 매각 임대합니다. 그럼 장점은 또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요. 개발이익 환수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자 매입 지역을 값싸게 매입했죠. 네. 단점은 그냥입니까?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관리 문제가 생겨요.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땅값이 올라가죠. 매입 지역이에요? 주변 지역이에요. 주변 지역이 발생하죠. 근데 얘와 공용개발을 바꿔내요. 얘와 공용개발이 바꿔낸다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틀린 거는 얘는 그냥입니까? 수용입니까? 수용이요. 아까는 보유비축이잖아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냥이야 매입한 건 똑같아. 근데 수용한 건 다르죠. 얘는 수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해버리니까 강제적인 개인 침해가 굉장히 강하죠. 맞나요? 자, 그냥 얘는 그냥입니까? 얘네가 택지개발을 합니까? 그 다음 매각임대하죠?
그다음에 계획적인 이용하고 환수하는 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값싸게 매입을 했죠. 근데 매입비가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민원이 발생해요. 보통 보상할 때 자 실거래를 해요. 공시지가를 해줘요. 그 민원이 발생하는 건 공용개발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이야 틀린 게 나와. 자 토지은행은 수용이야 보유비축이야. 자 토지은행은 어떤 단점이 생겨? 관리. 수용은요 민원이 발생하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은행하고 공용개발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 굳이만 틀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길게요. 자 43번입니다. 스타트. 1번은 환지 방식이에요. 네. 채비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택지가 개발, 토지은행이 아니에요. 토지은행 물어본 거잖아요.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건 환지 방식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공공재나 공공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공공가치 또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 자, 3번. 비추후토나 매입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시점 사이에 빈민들이 불법적 비공식 사실상 보유할 수도 있죠. 그러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있다. 자, 정부가 토지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는 자, 우리가 주변 토지입니까? 매입 지역입니까? 매입 지역이고. 자, 5번이 기출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은행은 팔겠다는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 수용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거든요. 그럼 토지 수용보다 사적 권리 침해는 정도가 작죠. 2번이 정답인가요? 네. 그 다음에 자 정가 부 별표 쳐보세요. 아 이게 외부 효과가 잘 나옵니다. 지역지구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밑에다 해놨는데 자 외부 효과는 딱 잡았다 해야 돼요.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자 거래당사자 제3자 의도했어? 시장을 통했어? 부동성 인접성이죠. 그 다음에 이익을 줬어 안 줬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죠. 정은 외부 경제고 부는 외부 불경제죠. 정은 핀피입니다. Please my front yard. 부는요. 님비죠. Not in my back yard. 요새 뭐가 나오냐면 정은 따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과도생산돼요.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자 주위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그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부의 복과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평이 많이 들어가요. 사적 편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대찌개의 의술을 했죠. 부는 과대 생산됩니다.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놓으면서 환경오염부담 부과시키면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안 해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택 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주택 공급을 줄이니까. 그럼 주택 공급이 줄이면 가격 상승 양은 감소하겠죠. 그런가요? 지역지구제도 토지용 규제 들어가죠?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고 부의복과를 제거한 정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도 외부복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44번 스타트. 제가 딱 잡았더라 그랬죠. 그 외부 효과는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건 맞죠? 근데 시장을 통했다는 게 들었어요. 통하지 않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는 것은 사적 편익이 크잖아요. 부여 볼까요? 그럼 원래는 이제 과대 소비가 맞는데 과대 소비에 따라서 과대 생산됐다는 것도 맞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사적 병이 사회적 병보다 크면은 사회가 유리하죠. 적이니까 과대 생산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 정해법과 발생하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면 수요곡선이 어디로 움직여요? 우측. 자, 부의복과가 발생됐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시멘트 공장을 규제했죠. 그럼 시멘트 공급을 안 하니까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이 줄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양은 감소하겠죠. 그죠? 양 감소로 가셔야 되죠. 지역지구제 토지형 계획도 외부효과 문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인가요? 들어갑니다. 넘겨볼게요. 테마 16 있죠? 100%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 자식 완전히 잡아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거와 시행 중이지 않는 건데 제가 이렇게 했죠. 폐지된 초소라고 했죠. 초소는 이제 군대 초소인데 초소. 초가 토지 초가 이득세. 소가 택지 소유 상한제. TDR 안 들어가요. 근데 올해 이거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종합토지세는 없어졌어요. 공안지세도 없어졌어요. 공안지세는 도지토지에 대한 집가상승 노리는 강남에다가 지방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세법에 공안지세 들어봤어? 듣기 뭘 들어? 없잖아요.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종합토지세와 공안지세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도 족보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나온 게 초소가 나왔었어요. 초가? 토지 초가 이득세. 소가? 이것만 주구장창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족보에 종합토지세와 공안지세는 폐지됐다는 거죠. 지금 기가 막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45번은 너무 쉬워서 싫어져요. 45번은 너무 쉬워. 시행 중인 거 아닌 거. 택지 소유 상한제죠. 5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제 있나요? 이따 배울 겁니다. 실거래 신고제 있죠. 이따 나올 거죠.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부담금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 그럼 좌측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을 가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투기적 거래 성행하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 실시돼요. 개발이익 환수제. 있습니다.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안 넣어놨는데 자 우리가 실무에서는 재초안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자 이거 없을까요? 우리나라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체크하십시오. 근데 공법에 배울 것 같아서 지금 안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개발이익 환수제에 들어갑니다. 이슈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다는 거죠. 개발이익 환수제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것도 있다는 거죠.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용 계획의 변경을 인해서 발생하는 동산 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이익, 불로소득 환수, 토지 소유 사회 소유자한테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폐지된 게 있죠. 어떻게 폐지됐어요? 얘기해 보세요. 택지 소유 상환제. 또 토지 초과 이득세. 펴셨습니까? 자, 그냥입니까? 자, 위헌 판결이 났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강남 애들이 지금 법원에 냈어요.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서 이건 실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지금 아직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제도만 없어진 거예요. 맞나요? 공안지세도요. 없어졌어요. 종합토지세라고 합니까? 부동산세라고 합니까? 부동산세라고 하죠. 강력하게 주장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개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이익을 개발이라 그래요. 그걸 불로소득 환수해야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개발부담금 제도도 있겠죠. 토지 적상평가 있을까요? 자, 제가 담임선생이에요. 고3. 그럼 얘를 문과로 보낼지 이과로 보낼지 그냥입니까? 경합이 됩니까? 그럼 적상평가를 해야겠죠. 그 시험 문제 개발과 보존 경합 나오면 토지 적성평가 찍으셔야 돼요. 공법 문제가 나왔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에 대해서 일부. 이해하셨죠? 그죠? 일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또 낭만에 대하여 그러지 마시고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그리고 토지은행 있나요? 있어요. 두 가지예요. 공공사업의 경우가 시장 안정인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비주토지 관리는 지자체에서 합니까? LH에서 합니까? 이게 나왔어요. 토지선매 있나요? 토지선매 나오면 강제수용 찍어요? 협의매수 찍어요? 100% 나옵니다. 다시 할게. 토지선매 나오면 강제수용이야? 협의매수야? 무조건 토지선매 나오면 수용이냐? 협의매수냐를 봐야 돼요. 근데 거의 수용으로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하는 선매자한테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혐의매수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46번 한번 풀어봅니다. 넘겨보세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간접의 토지 비축과 토지 수용은 직접이죠. 자, 2번은 펜 들어보세요. 자, 2번은 두 번째 개발권이라는 단어 있나요? 형광펜. 양도라는 단어 있나요? 제도라는 단어 있나요? 세 글자를 읽어보세요. 빙고. 그럼 부담금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4번 펜 들어보세요. 두 번째 개발 이익이 있어요? 환수 있어요? 제도 있어요? 동그라미 친 것만 불러보세요. 빙고. 그죠? 그러면 아니자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을 개발 이익 환수 제도에 개발 부담금 제로 됐으니까 이게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갔나요? 자, 아까 3번 토지 3번 하면 수용입니까? 협의매수죠. 협의매수. 토지 선매 나오면 수용 차지라는 짓 아니지. 협의매수죠. 강제 수용이 아니죠. 매년 나옵니다. 내도 틀릴 거 아니까 매년 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5번이 정답인가요? 개발 적성평가 맞죠? 개발과 보존이 경합될 때 조정하죠. 이해하셨죠? 다음에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한 게 냈네, 제가. 47페이지 가시면은 7번 있어요, 7번? 불러보세요. 언제 시행됐어요?
8월 18일 날 즉시 시행한다는 거죠. 10월 30일 날 적용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공공지원이든 장기일반이든 다 몇 년을 바뀌었다? 10년을 바뀌었어요. 근데 장기일반은 그냥입니까? 아파트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단기임대는 삭제된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단기 민간임대는 그냥이다 삭제됐다.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은 의무기간이 얼마에서 얼마로? 8년에서 10년으로. 장기일반 민간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경우 아파트는 제외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넘기시면은 47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7번 있어요? 자, 얘네들 이제 뭘 내냐면, 들어보세요. 옛날에 나온 게 이제 법에 좀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인데, 공시지가에 공시하는 주체가 있죠? 자, 국장은 누굴 줄임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군부 장관은요? 자, 그러면 개별 나오면 다 누가 해요? 나머지는요? 공동주택도 누가 하겠어요? 여기서 1번에 두 번째 공동주택 있나요? 누가 공시하죠? 국장이 하잖아요, 국장. 가장. 들었지? 나 이제 그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그냥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입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틀렸습니까? 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죠. 맞습니까? 그럼 뒤에도 틀렸을 거 아니에요? 국장이 공시한 다음에 국장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 국장이 결정 공시하죠? 국장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겠죠. 그런가요? 자, 토지 선매 나오면 수용 나오면 됩니까? 협의 매수 나와야 되죠. 그렇죠? 3번은 두 개가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옛날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개사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잔금지급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근데 또 바뀌었어요. 60일이 아니라 30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고치셔야 돼요. 계약 체결일 30일 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노래 나온다고 했나? 안 나오면 출제 나쁜 놈이야. 알겠지? 그지? 선분양 후분양 있어요? 자, 그럼 선분양은 팔고 줘요? 짓고 팔아요? 팔고 짓고. 후분양은요? 그러면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럼 전체 공급이 다 늘어나요. 근데 후분양은 전도 건설회사에 있었지만 돈 잘 안 빌려줘요. 건설회사는 그냥입니까? 도급순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에서 있었는데 계룡건설이라고 있어요. 중견기업이거든요. 그죠? 도구성에 있어요. 근데 보통 삼성 같은 건 1군이라 그래요. 그죠? 1군이군. 그럼 얘네들은 막 빌려줘요. 그럼 대형건사에 독점으로 갑니다. 그럼 공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공급이 줄어드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야매 후분양 그냥이야 짝대기가 내려가. 공급이 줄어들어요. 얘는 그냥이요 서 있어. 공급이 올라가요. 이런 틀만 죽여버려 그냥 아주. 여기서 공급이 감소하잖아. 네. 어느 게 감소하는 거야? 어떻게 갔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제.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후분양이 선분양에 비해 공급이 감소하겠죠. 네. 그 주택시장이 위축됩니다.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은 마음으로 사업 부담이 증가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선분양이죠. 네. 무슨 분양으로 가야 돼요? 후분양. 선분양은 투기가 발생해요. 후분양 투기 줄여요. 선분양은 견본주택 필요하고 부실공사가 초래돼요. 후분양은 부실공사가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선분양은 팔고 지니까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합니까? 얘는 공급자가 하죠. 근데 형적으로 공급자는 했지만 시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선분양과 후분양은 시험 문제 역사상 딱 두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시크릿 10월 두째 주 감정평가 문제 떴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터뜨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마지막에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꼭 듣고 싶으면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요. 지금 이제 이 강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저랑 이제 친한 강사 있거든요. 한 선생님, 저 젊은 선생님이 잘해요. 그래서 개론 선생님. 그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은 저를 약간 부러워하는 게 감정평가 강의도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걔한테 소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와요. 사람이라는 게. 필이 싹 오는 거야. 아시겠지? 그 올해 5번 나옵니다. 5번이 맞나 보세요. 5번 안 내면 출제원이 아니야. 맞나요? 장기 일반주택 몇 년이에요 이제? 10년. 8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맞습니까? 자, 역사가 이렇습니다. 일로 보세요. 옛날에 10년이었어요. 근데 몇 년으로? 또? 또 몇 년으로 갈까? 우리나라 원래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웃겨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뭔 제외되죠?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가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내면 그걸 낼 거예요.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요즘 뭐 연극까지 투자라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냥이야 막 연립주택 사. 아, 아파트에 안 몰리잖아요 지금. 왜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입니까? 다 임대주택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극 모아갖고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몇 번이 나온다? 나오면 게시판에 올려. 알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난 전기가 올라. 찌릿찌릿. 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전도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 다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